없이 돌봄 가족 휴가제는 장애 자녀를 두는 그 가족분들한테 좀 쉼과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장애 자녀를 둔 그 가족분들이 평상시에는 좀 여유롭게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가는 게 많이 힘들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장애인 복지관마다 이제 돌봄 가족 휴가제를 위해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이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에서는 이번에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북 안동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곳에 있는 하회마을이나 월령교, 도산서원에 다녀왔고 이제 그곳에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 참가자들의 정말 생생한 여행 소감이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을 키우면서 그 부부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둘째 날 저녁에 가족들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그 부부나 아니면 부모 또 할머니와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지내오면서 옛날에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또 그 가족 간에 서로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였습니다.